전 익숙해서 미션을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죽여버릴 거야. 한번 씁시다 오늘. 한번 먹어. 이러다 나 죽어.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역시 LS 걸어가면 되나요? 제가 또 레드카펫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전 익숙해서. 아 오랜만에 제가 또 오늘 가을이라고 또 갈색 바지와 또 갈색 브라운 넥타이. 너 오늘 뭐 삥 뜯으러 왔니? 굉장히 꼬래. LS 뭐 돈 뜯으러 왔어? 집에 있는 옷이. 아, 네. 의상에 맞게 파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그냥 파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미션을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죽여버릴 거야! 네 이럴 줄 알았어. 영상이 재밌어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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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네. 오늘의 미션 화려한 만찬을 즐겨라. 저희가 또 먹방 출신이라 가지고 먹는 거 잘 먹거든요. 아주 예전에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냐고. 안양 가기 전에 달팽이? 달팽이요? 드셔보는 보셨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저는 뭐 그 대마왕 매운 라면 있죠? 그 불지옥 라면인가? 매운 거 잘 드세요? 아니 저는 못 먹는데 재창이가 먹으면 묶일 것 같아서요. 아! 그때 우리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 했었는데? 그게 이거랑 연관된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촬영하면서 두 분이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선물로 편하게 즐기시면서 먹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뭐 금일봉인가요? 아니면 뭐 보너스 주는 건가요? 이거 보니까 딱 모르시겠어요?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건가? 미션이? 저 진짜 죄송한데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도 참여 가능한가요? 야 너 안 봤어? 야 너 진짜 뭐... 너 BTS 알아? 일단은 저거랑 관계된 게 오징어 게임 맞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의상을 한번 갈아입으실까요? 죄송한데 왜 넥타이를 저 어렵게 인터넷 보고 맨 건데 왜? 저 죄송한데 그러면은 이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있나요? 집 갈 때 입지 않을까? 한번 뜹시다 오늘. 한번 마지막에 그냥 뜹시다. 아, 이거 무섭네요. 드라이 맡기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범 이거 네. 알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의상 전혀 몰랐죠. 아니 그리고 더 굴욕적인 거는 저희 지금 둘 다 구두를 신고 왔어요. 나름 전 부츠를 신고 왔고요. 전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감독님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감독님은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 들어가세요. 야 잠시만 들어가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의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멋있어. 디테일하고 멋있어. 벨트까지 있어. 그리고 솔직히 저 여기 앞에 쭉 가면 소주 갖다 주잖아요. 그냥 백수 아저씨. 맞아요. 저 네. 네. 그럼 수상한 도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더 잔! 스프!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에피타이저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알아요. 진짜 알아요. 답을 못하겠어 근데. 진짜 알아. 나 진짜 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진짜 아는데 일단 한번 뭐 던져보겠습니다. 범 ESG 경력. 아니 제가 땡땡땡 이혼해라 했는데. 아 정답! 네. ESG 정답입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다 나 죽어! 그러면 음식 들어갈게요. 오! 똑같은데? 아 나는 국자로 먹는구나. 근데 저 이거 좋아해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난 맛있는데? 크림 양송이 스프. 난 이런 거 딱 따뜻한 밥 비벼먹으면 맛있어. 밥 비벼먹으면 맛있어. 너는 모든 걸 다 비벼버리는구나. 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남은 거는 좀 뭐 테이크아웃. 승리자기도 하니까 그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 나눠준다. 저도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먹어서. 예. 자,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네. 오, 짱! 와우. My best, 와우. My favorite menu. 야, 내가 이거 확실히 한다. 이긴 사람은 일반 짬뽕이고 진 사람은 매운 짬뽕이다. 이거 확실해. 나 이거 알아! 이것도 했어! 근데 그때 내가 맞췄어 이걸! 100! 리백! 정답! 오! 리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100이야, R-E-100. R-E-100! 짬뽕 맛있게 먹어. 우린 깐부잖아. 셋! 야 뭐야? 우와, 야 그걸로 진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가끔 집에서 제가 이쑤시개로 미니어처 놀이할 때 이거를 그 기획하신 분이 지성이 아닌 것 같아. 기획은 우리 지성으로?
야, 너 옆에서 보니까 소주만 있으면 진짜 딱이다. 이 집 짬뽕 잘하네.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끝나고 저 먹어도 되죠? 아, 네네. 드시고 아니, 근데 이 집 짬뽕 진짜 잘한다. 맵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요. 마라카노! 까노! 마라카노! 이번에는 LS 뉴 퀴즈 순서인데요. LS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문제로 낼 거예요. 아니, 그 4번이 카파요? 카퍼마크. 카퍼마크요? 전 4번 카퍼마크로 하겠습니다. 4번 카퍼마크요? 네. 확실해요? 네. 그 영어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C-A-F 땡!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C-O-P-P-E-R 범인 청량입니다. 제가 맞췄다고요? 너무 한국 발음을 해가지고. 그게 관련된 그게 있어요. 제가 깊이 모르지만 와우! 아... 잠깐만, 빨대를 줬다는 거. 여기다 뭔가 약을 친 거야. 까나리인가? 아니야, 까나리는 여기서부터 냄새가 올라오고 소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맛있네요. 아, 개운합니다. 저도 괜찮은데요? 마셔야죠. 아니야. 아, 먹어봐, 진짜라니까? 나 놔보세요. 아, 저 죄송한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한 번만 먹어봐. 멋있게 한 번만. 그 미친 거 아니야? 와, 내가 진짜 웬만하면 연기하려 했는데 우와, 나 진짜 나 이런 나트륨 처음이야. 제정신, 조 PD님 제정신 아니야. 응? 아! 이 친구, 이거 소금 어디 거예요? 와,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약간 파티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약간 필수 아이템이죠. 야, 근데 스테이크를 네. 어렵게 주면 진짜 어떻게 주지? 그러니까. 근데 스테이크는 어떻게 뭐 소금에 절여서 줄까? 이번에는 어떻게 줄까? 설탕에 절여 줄까? 육회 주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한번 기회를 줘볼게요. 이거는 진짜 우와. 저는 앞으로 이 친구 마저 손절하겠습니다. 미스터 장? 아, 풀네임을 말씀하셔야죠. 장영실 선생님 그 시계 만드신 분인가? 자, 그래서 정답은 네. 어떻게? 장영실. 정답입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구나. 아. 셋. 와우. 와우. 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쿠킹도 느낌 있게. 와. 이야, 퍽퍽한 아주 닭가슴살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스테이크. 맛있다. 아, 이거는 그래도 약간 미디엄이네. 약간 미디엄이네. 어, 맛있다. 한 입. Very perfect. 오늘 밤에 타리는 사냥에 나서지 않으며 사모가 사냥한 먹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녀석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이죠. 임팔라들은 위험을 느낍니다. 큰 실수죠. 스테이크 맛은 좀 맛이시나요? 그 사람 너무 급하게 먹어서. 저 달고나 진짜 잘합니다. 예. 어, 진짜요? 네. 믿고 맡겨도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팀 브라더스 님들의 말말말 퀴즈인데요. 우리가 했던 말을 맞추는 건가요? 맞아요. 1화부터 5화까지. 너 이거 솔직히 양심 가슴에 손 얹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아, 저 오늘 또 복습 한번 하고 왔죠. 나는 맨날 올라올 때마다 알람 맞춰놓고 봐. 오케이, 오케이. 나와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또. Alright, let's go.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젠 될 것 같아. 가보자. 자, 갑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좋아. 자, 안녕! 야, 좋아. 끝없는 범 헤드. 아, 제가 셀려고 했거든요? 셀려고 들은 순간 다섯 번이 지나가더라고. 아! 정답! 8번. 18번. 9번. 자, 각자 두 번씩의 기회를 줄게요. 범. 네. 11번. 범입니다. 아이씨, 정답! 뭐야? 12번. 와, 진짜 아깝다. 끝없는 범 헤드 레이시! 다 분쇄시켜버려! 레이시야! 아, 드디어 이제 달고나! 달고나! 등장해주세요! Let's go! 헤드! 심지어 진짜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 주어졌었던 그 페이스까지도.
완벽하게 정답을 맞추신 우리 JK님은 그냥 편하게 뭐 모양 깨트려도 상관없으시고 그냥 먹으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못 맞추신 이제 범님께서는 바늘 들어있죠 유일하게 죽여버릴 거야! 뽑기 하시면 됩니다. 와 바늘 소두기 또 소두둑 되죠. 어? 실패하시면은 뿅망치고. 아, 네. 아니 실컷 잘 가다 갑자기 때려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다. 456번 장과자. 아니 좀 앉아 계세요. 일단은 좀 앉아 계세요. 아 얘 좀 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한 방 입고 하는데 이거?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조금씩. 네 그리고 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 야 넌 오징어 게임이었으면 진짜 잔인하게 죽었겠다. 야. 야! 지금부터 게임은 종료한다. 네, 아. 네. 네. 맛있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셨었던 그 사랑을 제가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시즌 1이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되었는데 시즌 2에 대한 말씀을 지금 아직까지 PD님들이 안 해주고 계세요. 그럼 제가 PD님과의 약속과 상관없이 공약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댓글이 50개 이상 달리고 좋아요가 100개 이상 달린다면 시즌 2를 시작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려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똑똑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promise.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요. 많은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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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에스.